피자 맞잖아. 5,000명 치는 건데. 불만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한 요거 가지고 와. 어때요? 네, 구워주세요. 이거는 새송이 버섯 마지막에 올려드리고 백과랑 마늘은 더 필요할 때만 말씀하세요. 네. 근데 옆에 사람은 나는 무슨 마음인가 진짜 열받아. 왜냐면 비싼 돈 주고 끝나면 이상하고 갑자기 했단 말이고 어디서 그런 수가 있겠냐고 싼 것만 어디를 가도 그것만 꺼내. 그거는 다음에도 아니고 다른 거 버리는 거야. 그 이상한 물. 얘는 진짜 얘는 그 패션 감각이 진짜 너는 현장수업은 아니. 야, 오늘 점심 먹었어? 네. 껍데기를 보고요. 아니, 닭가슴도 맞지. 시장에서 바로 나온 사람 말이지. 아무 이유도 없어. 네, 여기가 미슐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미슐랭 이제 차가 별 차가 아니라 빅구르망이라고 해서 그거보다는 아, 가이드, 가이드요? 네, 빅구르망이라고 해서 이제 1인 기준 이제 얼마 해가지고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곳 해가지고 아. 네, 삼겹살 쓴 분은 최초로 네, 미슐랭 빅 뭐라고요? 빅구르망. 빅부르망. 네. 그래도 미슐랭에 있는 이번에 월드베스트 50이라고 아시아에서 이제 받는 거 이제 다섯 개 가게가 이제 받는 건데 그 중에 하나고. 아 진짜요? 이번 아시아 다섯 개? 네, 아시아에서 월드베스트 해가지고 다섯 개 가게가 선정이 되는 그 중에 하나. 아시아에 다섯 개밖에 없는 월드베스트 50이라고 치면은. 월드베스트 네. 50에 금돼지 시간입니다. 눈꽃목살이고요. 이거는 마블링이 눈꽃처럼 퍼졌다고 해서 저희가 눈꽃목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익히면 퍽퍽해지셔가지고 적당히 구워드릴게요. 아시아 월드베스트 50에 손꼽히는 금돼지와 우리 멋있는 기타리스트 인성이와 다 안에 빅구르망. 어 보종이 아니야? 얘 보종이네. 보종이 어제 생일 아니었지? 야 보종아. 어 야 보종이가 댓글 달았어. 야 보종. 야 생일 축하해. 보종이 생일이야 오늘. 어저께 어저께. 어제 은총이 형도 나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라이브 보고 있으면 오라고 하면 좋은데. 아. 지금
손님들이 있어서 안 돼, 안 돼.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를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뒤에 손님들이 나오는 거를 죄송스럽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인성이야 밥을 먹겠습니다. 일단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손님들이 계시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형 우리 집 앞에 칼국수 주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봐. 거기가 이름이